왜 다 안 오시지? 그 정영도 선배님이 새벽 8시 반에 밥 먹는다고. 그렇게 왜 8시 일찍 분... 드세요? 막 이러는. 아니야. 드시고 가신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아닌 거 같아. 나 몰랐어. 완전 계속 실시간 1위였나? 뭐야? 밝아지, 더 예쁘다. 안내하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살고 싶다. 나도.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 만에 오는 거지? 놀이동산? 방황의 첫 시작은 일단 자이드락도 하지 않게 하십니다. 진짜 안 돼. 드롬이 무서워. 큰일 났어? 걱정돼? 못해요. 못해요? 진짜 무서워. 아유, 오케이? 노 프라블룸? 제발. 하면서 가자. 무서워. 뭐야? 하나도 안 무서워. 그냥 손잡아. 이미 몸은 얼굴이 타고 내려온 얼굴이야. 인생에서 한번 극복하는 게 있는 거지 이제. 모모가 이제 자이로 들어봐. 모모야 앞에 봐, 앞에 봐. 잠시만요. 얘기를 하고 스타트를 해야지. 야 이거 생각보다 높은데요. 왜 돌아? 조금 무섭긴 하지만 별거 아니다. 완전 별거다. 괜찮아.
아오. 이거 한번 극복해야지, 극복해야지. 해야지. 그만 내려주세요. 자 이제 맞아. 오케이. 됐지. 생각보다 무섭지? 어, 괜찮아. 미나는 의외로 괜찮은데. 어, 근데 아주 멘붕 경기였어. 오, 모모 탔어! 모모 탔어, 봤어! 한 번 더! 한 번 더! 야, 미나도 박수! 아, 잘했어. 야, 대박, 대박. 완벽해! 안 무서워, 뭐 이게 재밌어. 진짜요? 어. 지금 자기가 운전하는 거니까 속도를. 어. 네가 땡기면 천천히 가잖아.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놀이기구 하나 달라 그러면 엄마한테 계속 설명해야 돼. 뭐야 이게? 설명해줘. 설명해줘. 우와, 이게 아니고. 야 민아, 민아야. 민아 너도야 좀 들어라. 겁만 애들 들어. 와 이런 거 처음 해보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신기하다.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와, 이거는 완전 그림이잖아. 와. 맨 앞으로 가지. 아, 이거 같이 탈까? 같이 타자. 같이 타자. 왜 갑자기야? 근데 되게 좁은 것 같아. 괜찮아? 좁아. 나 좁아도 돼. 이걸 두 명이서 아 여기에서 하는구나. 모모하고 혼자 하는 게 좋아. 네가 이렇게 해보고 아 좀 갈만하다 그러면 좀 앞으로 가도. 아 이거 좀 무섭다 그러면 딱 조절하면 되는 거야. 이건 무섭다 하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거예요. 조금만 사. 처음에 2층 침대도 좀 그랬었어요. 아 2층 침대도 무서웠어? 뭐야 2층 침대도 어려워.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2층 침대도 무섭다고. 아 이거 참. 아, 2층 침대 무서워하는 것 같아, 없다 이거 지금. 야, 이거는 우리가 미안하다, 이거. 아니, 사과할게요. 좋아. 아파트는 몇 층까지 괜찮아? 아파트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하나 극복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모모가 제일 뒤에 탈래? 아니면 중간에 탈래? 아, 뒤에 탈게요. 뒤에? 어, 아니면 뒤에서 두 번째. 가자, 한번 뒤에서 두 번째? 얘들 1, 2, 3, 4번은 지금 선수야, 다. 저거 셀카 찍으면서 저거. 난리야 난리 얘는. 무서워. 이거 뒤로 이렇게 무섭냐? 야 너 왜 그래? 여기 다 막혀 있잖아. 왜 그래? 막혀 있어. 막혀 있어. 야 막혀 있어. 아 여기서는 가자. 아, 야 여기부터 시작해. 여기부터. 아 진짜요? 아 너 좀 그러지 좀 마. 오케이 출발하겠습니다. 운전 2번 가고 방귀만 멈추고. 네. 앞서라 거리 25m 강요. 네. 미치지 말라고. 오케이 위로. 네, 한국말 잘하시네. 와! 와! 네.
미로 가? 미로. 제가 볼 때는 야. 어떻게 가요? 가. 미로. 모모 가고 한참 있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 근데 저 쟤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가. 쟤 지금 저기 가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쟤 지금 저기. 저기 가잖아. 쟤 지금 저기. 아유. 재미는 끝났잖아. 이거 확 내려가야 된대 이렇게. 이건데 이거. 와, 이 속도인데. 속도 좀 내도 돼, 살짝. 이게 어디 있어요. 이탈되거나 그러지 않아. 지금 달라요. 공기 완전 좋아. 이거지, 완전 이거지, 바로 이거지. 와, 진짜 스트레스 풀린다. 지금 발라요. 아, 커브를 쓸 때 재밌는 거야. 커브를 쓸 때 확 까봐봐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재밌다. 재밌다. 뭐뭐 재밌다.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어. 아, 여기 내려가는 게 무서웠구나. 또 타고 싶다. 어떻게 해? 진짜 재밌지 않아? 완전 스트레스 풀렸어. 한 번 더 안 돼요? 어? 한 번 더 안 돼요? 아, 패키지는 일정이 패키지여서 안 돼. 지금 또 정현이 또 입 대빨 나왔어. 어? 아니, 모모 아직 안 내려왔어. 모모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천히 와줘. 지금 미나만, 미나는 왔는데. 내가 보기에 모모 언니 계속 느리게 오는 것 같아. 거의 다 온 것 같아. 쭉 속도 내봐, 이제. 아, 뭐예요, 뭐예요? 쭉 뭐예요? 속도 내, 쭉. 와우! 그렇지. 뭐예요? 모모야, 끝났다! 진짜요? 재밌었어? 네! 아이고, 누구야. 재밌었단다, 그래도. 다행이야. 재밌다. 재밌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어머, 잘했어. 어, 완전 잘했어. 드디어 뒤에 왔습니다. 금메달 땄어, 금메달 땄어. 잘했다. 6만원 어디 갔어? 아, 네? 어, 오셨습니다. 예. 이 뒤에서 저. 재밌었냐? 내 생각보다 빨리 갔죠. 네가? 생각보다 달린 거야? 자, 여러분. 어, 잘 갔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베트남, 베트남 하는 것은 비엔남이에요. 비엔남. 비엔남이라는 1860km의 나라는 세 나라에 의해서 따로 분리가 됐다. 언제까지? 근세기인 1802년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은 어디냐? 바로 그 통일을 한
그 왕이 제일 처음으로 수도를 정하고 왕궁을 짓기 시작해서 왕궁을 완성한 바로 그것을 여러분 가서 보시는 겁니다. 와, 진짜 오토바이 많다. 자동차만큼 많은데? 진짜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워서 그런가 봐. 자, 이제 내리십시오. 시원한데? 아, 바람 좋다. 여기 문이 다섯 개 있고 정문 이름은 오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문 왕만 줄여봤습니다. 가운데 왕만. 자, 위에 보면 노란색 지붕 있고 초록색 지붕 있는데 왜 왕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표시하기. 노란색 지붕 있는 건물은 허락 없이 못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야, 나무로 저기 코끼리를 깎아놨네? 코끼리가 어디 있어? 어디요? 양쪽에 나무로, 양쪽에 나무로 코끼리 분지해놨다. 야. 지금 16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나가 그럼 나가. 두 명씩 빠지면 어떻게 해? 두 명씩 빠질래? 네, 너무 많으니까. 두 명씩 빠져도 돼. 가방 줘. 가방 줘. 이 한 건물에 16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뛰라고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 우리 마누라 가방도 잘 안 들어주는데. 이게 뭐냐고. 아우, 이거 쟤 들고 있길래 뛰라고. 준비. 시. 명 빠져. 뛰어. 더 빨리 뛰어야 돼. 바로 붙여서. 바로 포즈 취해. 두 명 빠져. 뛰어. 빨리 뛴다. 뛰어. 빨리 뛴다. 두 명 빠져. 귀엽다. 되게 재밌어요. 두 명 빠져. 빨리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두 명 빠져! 빨리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마지막 한 카트! 거기 서면 돼! 나왔을래나? 나왔나? 16명? 야, 이게 안 되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을까? 사람이 너무 많다. 안 나와? 안 나와. 중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끊겨. 자, 우리 트와이스 답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갈게요. 준비. 움직이면 안 돼. 시작. 빠져. 여유 있어. 빠져. 어이, 잘 나오겠다. 빠져. 잘 나오겠어. 빠져. 미나가 마지막에 미나가. 빠져. 미나 빨리. 오케이. 아, 잡은 것 같아. 와, 잡았어. 잡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시는 왕릉은 베트남의 12번째 왕이에요. 바람 시원해. 자,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베트남 냄새. 보자. 우와. 더 올라. 와, 진짜 화려해 놨구나. 여기는 도자기하고 색 유리병에 깨져서 한 조각씩 붙여서 글을 만드는 거예요. 와, 이건 맥주병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맥주병. 맥주병 맞죠? 네, 수주병도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우와. 맥주병. 네, 그래서 이 건물은 이렇게 작은데 공사하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려서 11년 걸렸습니다. 11년이야? 11년. 유리야, 유리.
이 안쪽에 들어가시면 동산 하나는 있습니다. 이 동산은 칼딩광의 동산이고요. 이거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 밑에 한 18m 정도 거기 카딩왕의 유골이 있습니다. 아, 여기 18m 밑에요? 네, 다른 왕릉은 거기 유골은 다 밖에 있는데 여기만 유골은 집 안에, 이 왕릉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화려하게 해놨네. 야, 벽이 너무 이쁘다, 봐봐. 와, 진짜 예쁘다.